그다음에 우바세장, 우바이. 그 광약창계에서는 우바세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바세, 그러니까 이 복성동쪽에 보살 대중과 성문 대중과뿐만 아니라 누굽니까? 우리 흔히 사부 대중이라고 하는 우바세, 우바이, 제가 신도들까지 여기서 이제 더 극명하게 대승 정신이 나타나는 거죠. 선인들만 우월하다고 하는 이 선택받은 선민 사상 같은 것들이 많이 배제가 되죠.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이렇게 느껴지죠. 심지어 누구까지 밑에는 동남 동녀, 남녀노소 불문, 신분 기천을 불문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? 뭐가 똑같다? 마음이 똑같다. 그 교육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유의법으로 정해진 신분의 기천은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. 일체 유의법은 여몽 환포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선제동자 동남녀. 해필이면 전부 다 500명씩 다 등장합니다. 왜? 500명씩. 제가 왜 500명 등장했는가 가만히 해보니까 500명이 등장하면 눈이 1000개요. 손도 1000개요. 전부 간센보살이다. 믿거나 말거나. 아이도 간센보살, 어른도 간센보살. 전부 다 500명씩 다 등장했어요. 보살도 500명. 성문대중도 500명. 대표들이, 그죠? 여기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. 선제동자를 비롯한 누가? 500동자. 선현동녀를 비롯한 500동녀. 그니까, 문수사리 동자가 있는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. 문수사리 나왔다가 문수사리 동자 나오니까 막 헷갈리죠? 그분이 그분입니다.